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님. 네. 그 드라이버. 네. 좀 멀리 치고 싶거든요. 네. 드라이버 멀리 치려면 뭐 스윙 아크 크기를 크게 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크를 크게 해라. 너무 좁으신 분들은 약간 좀 키우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좁지도 않은데 너무 넓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흉내를 내면은 이렇게 그런 분들. 아크가 네. 너무 크게 하는 건 오히려 거리에 손상이 온다. 비거리에 손해가 온다. 하긴 그럴 것 같아요. 몸하고 이게 뭔가 결합이 쫙 돼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 보면은 회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벌렸다가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져요. 빨라지죠. 아... 네. 그런 것처럼 이 팔이 네. 스윙 아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네. 몸 앞에서 네. 벗어나는 경우 이렇게 아... 그렇게 했을 때 아크를 굉장히 크게 한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크게 한다고 해서 거리가 절대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드라이버 거리를 늘리고 싶으니까요. 네. 그럼 1번을 추천하시는 건 뭐세요? 내가 첫 번째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는 양팔이 네. 몸하고 너무 가깝거나 네. 너무 멀거나 네. 너무 왼쪽 오른쪽 안 벗어나게 하는 거. 일정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네. 스윙을 하는 거지. 일정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몸의 회전에 따라서 네. 자연스럽게 빨리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첫 번째, 양손이 양팔이 몸하고 너무 멀게 가깝게 왼쪽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몸을 빨리 움직일수록 네, 코를 강하게 쓸수록 클럽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스피드 있게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벗어나겠죠. 벗어나게 되면 몸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클럽은 뒤에 있고.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멀리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스윙 스피드가 빨라진 거 아니죠. 네. 그럼 스윙 스피드는 어떻게 빨리 해요? 스윙 스피드요? 네. 코예요, 코. 체중 이동하면서 코를 강하게 움직여줘야지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죠. 아... 응. 팔을 빨리 하는 건 아니네요? 물론 무조건 몸만 쓰세요 스피드가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빨라져도 결국엔 공을 치는 건 헤드인데 몸만 빨리 움직인다 되는 건 아니지 할 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우선순위 어떤 게 먼저 첫 번째로 갈 거냐 연습을 하는데 그러면 몸 움직임 그리고 거리 간격 이 상황에서 계속 공을 치는 연습하고 그게 어느 정도 좀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손목을 써도 되지. 손목을 그러니까 손목을 쓴다는 느낌이 푼다는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임팩트에 어떤 강도를 주는 거지 손목을 뭐 누구 말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치는 건 아니잖아 할 때 예, 그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스윙 아크를 내 팔 길이만큼 적정하게 하는 게 가장 좋지 그 비거리나 스윙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아크를 굉장히 크게 하는 거는 오히려 스윙 스피드를 늘리는데 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크 정하는 법 알려줄까요? 네네네.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기초인 건데 어드레스 했죠? 네. 그럼 오른손을 백스윙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네. 그죠? 했으면은 그냥 오른쪽 어깨 높이에 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왼손을 거기다 갖다 대 이렇게. 이 정도가 유지가 돼야 돼. 이거 뭐 팔 구부려지는 오른쪽 각도나 이런 거는? 오른쪽 각도 같은 경우는 엄지 있죠, 엄지. 네. 엄지를 보면 되죠. 엄지가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너무 많이 구부려진 거고. 아, 오! 잠시만요. 어깨, 확대 좀 할게요. 어드레스에서 어깨 높이에 오른손을 갖다 두세요, 이렇게. 오른손을 갖다 놨을 때, 오른팔 각을 너무 많이 접으면 어떻게 돼요? 엄지손이. 이쪽을 보죠. 네. 너무, 오른팔을 너무 많이 피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보죠? 네. 그래서 약간 위를 바라보는 정도? 아,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보게? 엄지손이 하늘을 바라보는 정도까지만 하시고, 여기서 왼손을 오른손 위치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나에게 맞는 가장 안정적인 스윙 아크의 기준을 알 수가 있지.